안녕하십니까. 해남농부 남재TV입니다. 제가 처음 엄나무를 심어가지고 관리를 해오고 있는 나무입니다. 근데 상당히 횟수로는 십수년이 돼가지고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때 당시에 엄나무 가지치기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엄나무 가지치기를 잘못했다고 봐야죠. 근데 그걸 잘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키가 높아졌습니다. 이게 매년 가지가 상당히 한 1m 이상씩 크는데, 이렇게 너무 높게 자라는 바람에 수확을 하려면 높게 있으니까, 골프채, 안 쓰는 골프채로 이제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렇게 수확을 하고 또 가지를 자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고가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좀이 부분, 엄나무를 처음 기르신 분들이 엄나무 가지치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경험했던 사항을 기준을 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현재는 이제 가지치기를 낮게 하고 있는데, 처음에 엄나무를 심어가지고 관리해오고 있는 이 나무를 기준으로 어떻게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경험상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이나 다른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그런 방법을 활용하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엄나무 사진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엄나무는 제가 농장을 시작하면서 처음 심었던 엄나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애지중지 이제 잘 기르고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게 가지치기를 중간에 좀 잘못하는 바람에 나무가 이렇게 높게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엄나무 순을 따기 위해서는 키가 안 닿으니까 뭘 골프채로, 사용하지 않는 골프채로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 순을 채취하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마지막 가지치기 순이 높게 이렇게 와버렸습니다. 와버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매년 자라는 가지가 약한, 잘 자라면 1m까지도 자라거든요. 1m까지 자라다 보니까 이게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원인을 한번 이제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심었거든요. 심어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1차 가지치기를 여기서 했습니다. 1차 가지치기 하고 여기에서 이제 가지가 이렇게 분지가 돼가지고 쭉 올라왔는데, 사실은 여기서 했으면 여기서 해줬어야 되거든요, 가지치기를. 근데 하지 못하고 여기서 해준 겁니다. 상당히 높게 돼 있죠. 이렇게 높게 가지를 잘라주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분지가 돼서 이렇게 계속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잘라줘야 되는데, 여기서 그렇게 해주지 못하고 놔둬버리니까 여기까지 올라와 버린 거거든요. 이렇게 높게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가지가 많이 나와가지고 엄나무 순이 정말 좋습니다. 엄나무 순이 튼실하게 이렇게 자라고 참 좋은데, 실제 수확하기가 이제 어렵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가지치기, 이 나무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무도 다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이 나무도 여기에서는 가지치기 했는데 높게 가지치기가 되는 바람에, 여기서 이렇게 높게 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가지치기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정립이 안돼 있고, 그 나름대로 정보도 공유하지 못하고 나름대로 키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엄나무 이 순을 채취하려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여기를 한번 다시 전체를 잘라버리고 다시 가지를 내서 분지를 해가지고 키워야 되는데, 이 전체 위에 형성되어 있는 이 엄나무 순이 정말 아까운 겁니다. 아까워가지고 지금 하지 못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른 밭에 식재해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엄나무는 이렇게 키우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키우지 않고 아주 철저히 아래서부터 이렇게 가지 치기를 해가지고 키를 낮게 키우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나무 밭은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엄나무 가지치기 문제점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엄나무를 재배하신 분들은 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다 낮게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낮게 키우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엄나무는 어떠신가요? 아까 본 엄나무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상당히 굵기가 굵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가지치기를 했고 가지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1차 낮게 했거든요. 1차 똑같이 했습니다. 다음에 2차 가지치기를 여기서 한번 했고 여기서도 한번 하고 여기서도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했거든요. 여기는 아까 이제 한번 굵은 가지를 한번 더 잘라줘 가지고 낮게 잘못 이제 가지치기를 해 가지고 이제 손에 보면서 다시 이렇게 한번더 잘라서 이렇게 많은 손이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가지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이제 2차 가지치기 했던 곳에서 한 10cm 정도만 남기고 여기를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고 여기도 전부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지치기를 낮게 해줘야 되겠죠. 여기도 이렇게 낮게 또 여기도 낮게 이렇게 해줘야 되고 여기도 이렇게 낮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 다시 이제 가지가 분지가 되겠죠. 이렇게 분지가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분지가 돼요. 그러면 하나에서 두 개, 세 개까지 늘어나니까 많은 가지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순을 많이 채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만일에 여기서 가지치기를 했고 1차 했고 여기서 2차를 했는데 이 위에서 3차를 하지 않고 여기서 잘라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다시 이세 개, 두세 개, 뭐 여섯 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가지가 전혀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지고 여기서 새롭게 이제 두세 개만 나오겠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할 때는 반드시 전년도에 가지치기 했던 것보다는 위쪽으로 가지 끝을 위쪽으로 한 10cm 이상을 남겨놓고 잘라야 그동안에 고생하고 만들었던 가지수가 더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잘못하면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전년도에 가지치기 했던 곳에서부터 10cm 위에서 잘라야 된다. 이것을 꼭 명심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또이 나무를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나무는 지금 밑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여러 개 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새순 가지가 나오면서 이렇게 분류가 됐는데 이렇게 원대로 키우지 않고 엄나무는 이렇게 키워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가지가 많이 나오면 가지를 잘라서 이렇게 잘라 가지고 가지 수를 많이 내서 엄나무 수를 많이 수확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잘라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순이 많이 나오게끔 해주는 것도 괜찮다. 키워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여기를 다 이렇게 가지 잘라볼 필요 없이 위에서 잘라 가지고 이거를 가지 수가 많이 나오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른 나무와 달리 이거는 일단 이 가지 수를 많이 늘려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엄나무 순을 많이 채취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이러한 엄나무도 그대로 관리를 해주고 또 이런 식으로 가지치기를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한번 시켜드립니다. 이것도 지금 원대로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쭉 키우다가 여기서 2차로 가지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2차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데 이제 앞으로 가지치기 할 때는 여기서 이렇게 잘라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렇게 자르고, 여기도 이렇게 잘라줘야, 여기에서 두개 내지는 세 개가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최하 두개 이상은 이제 나오게끔 가지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에서, 여기 두 개 가면 네 개가 되죠. 네 개가 나옵니다. 하나에서. 그래서 이런 가지 수가 매년 늘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근데 우리가 낮게만 이제 관리하려고 생각하시다 보면, 여기를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는데, 다시 여기를 잘라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 가지 수 전체가 다 없어져 버리고, 새롭게 두 개나 두세 개만 또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지치기는 위로 올라가면서 반드시 전년도 가지치기를 했던 부위에서 위쪽으로 약한 10cm 정도를 남겨두고 이렇게 잘라줘야 된다. 이걸 항시 기억하시고 가지치기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드립니다. 자, 이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금년도, 1년생 묘목을 심었습니다. 제가 직접 이제 삽목을 해서 키운 나무를 보식을 좀 하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낮게 잘랐습니다. 보통 이제 20cm 이하로 잘라가지고 키우라고 그러는데, 저는 20cm 이하, 한 15cm 정도나 해가지고 이렇게 잘라버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많이 낮게 잘랐을 때 이제 문제점 뭐가 있겠느냐. 이건 이제 풀 때문에 그러거든요. 풀이, 여러 가지 잡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쑥이 이 나무보다, 엄나무보다 쭉더 커버리기 때문에 이걸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자라는데 상당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주변, 약한 30cm, 엄나무를 경계해서 한 30cm 주변은 풀을 완전히, 처음에는 제거를 해줘야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순이 자라면, 한두 개나 세 개, 이렇게 많게 네 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1년 키워가지고, 내년 또 봄에, 여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잘라줘야 됩니다. 10cm. 여기에서부터 10cm 정도나 위쪽으로 해가지고 잘라서 여기서 다시 이렇게 나무를, 가지를 키워주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이 키를 낮게 관리할 수 있다. 그래야만이 엄나무 순을 채취할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편리하고 경제적이고 또 그런 노동력이 절감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 어린 묘목을 심어가지고 키울 때부터 이거를 생각하시고 관리를 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뭐잘 하시겠지만 제가 해보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사항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에 이제 하나 팁을 드리면, 이거는 이제 고추 지주대입니다, 이게. 고추 지주대인데, 이걸 왜 여기에다가 이렇게 꽂았냐 하면, 이 엄나무 묘목을 낮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1년 차에는 이게 풀에 덮여가지고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식을 하기 위해서 일단 여기에다가 고추 지주대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풀벨 때나, 아니면, 지나 다닐 때 밟지 않고 또 풀에 덮여 있는 것을 사전에 찾아가지고 그 주변을 풀을 제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이 나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수 없을 정도로 덮어버리거든요. 제초제라든가 아니면 비닐피복이라든가 제초매트를 피복해가지고 관리를 하신 경우에는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해보니까 1년 차에 비닐 피복을 했더니 그해 비가 좀 자주 와가지고 상당수의 나무가 묘목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가습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너무 더울 때는 가습에 의한 열에 의해서 이게 나무가 죽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저는 전부 벗겼습니다. 벗기고 지금은
이거를 비늘피복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자연 상태 그대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고사율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대신에 이풀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풀 관리를 저는 옛 초기로 하기 위해서 이거를 일단 고추 지주대로 표지를 해놓고 그 주변을 이 주변을 사전에 약간 이제 낫이나 허미로 풀을 좀 정리해주고 예초 작업을 하면 이 나무를 보호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을 활용해 가지고 현재 엄나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엄나무 관리 방법, 가지치기 하는 방법, 풀 관리하는 방법,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또 관리하시는 분마다 또 다른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고, 적어도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뭐를 구입하시면서 이러한 방법 궁금하신 사항을 자꾸 질문을 하셔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